만큼 더 즐겁고 또 화끈한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회식을 너무나 멋지게 해주시오 우리 수고해주시오 우리 김윤아 아나운서에게도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자 그럼 이제 좀 즐겨야 되겠죠. 이제 경시음악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이 친구들 때문에 온 분들도 꽤 많으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좋으면 함성도 지르시고 환호도 하시고 저는 옆에서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다가 네 너무나 리액션이 좋은 함성도 좋고 박수도 좋은 분께 열심히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때부터 그렇게 받고 싶었던 선풍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방망의 주인공 배드진입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세요. 경축음악회 저희 배드키즈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저희가 원래 다섯 명인데 한 멤버가 좀 아파서 아쉽게도 못 왔지만 저희가 그 빈자리까지 꽉꽉 채워서 오늘 즐거운 무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니 그렇죠? 오늘 기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부천이라서. 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 근처에 원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바로 집에서 왔습니다. 너무 또 주민분들 뵙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네요. 또 저희가 올라오니까 되게 네.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기분 탓 아니죠? 기분 탓 아니죠? 더 많아지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답하는 의미로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우리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저희 노래 중에 가장 섹시한 노래예요. 이리로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 저희 노래 가반반데요. 그냥 감독님이 저희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1위로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러면 네 가반반 준비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가반반이라는 노래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신나지 않나요? 우리 또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흥겹게 또 저희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스크림 바밤바랑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요. 기억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네, 의도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럼 다음 곡도 재미있고 신나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 밴드키즈 하면 가장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바로 저희 데뷔곡인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귓방망인데 그렇죠. 귓방망이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귓방망이 2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1위로를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못 들려드려서 살짝 네. 아쉬워서 1위로를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또 우리 남성분들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제가 또 설명을 했는데 아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리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드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또 정성간대요. 네.